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에서는 배우자 자리에 식상이 있는 경우,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경우, 남자들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고, 여성들은 배우자 문제로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이렇게 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지에 식상을 깔고 있으면 배우자 운이 약하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만약에 결혼하고 난 이후, 이혼을 하게 됐다. 근데 다시 또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일지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은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가 나옵니다. 60개 중에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병정,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무기경신임계. 자, 오늘은 조금 가볍게 비도 많이 내리고 또 한여름철이기 때문에 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지는 사주에서 태어난 날짜, 일주의 일치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자리 일주가, 예를 들면, 갑오를 갖고 있다, 이러면 갑오 일주다, 을사 일주다, 그래야 병은 두 개가 나온다. 병진이 있고, 병술이 있다. 얘도 두 개가 나온다. 정축이 나오고 정미가 나온다. 정미와 정축이 나온다. 얘는 두 개씩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병진 일주, 병술 일주, 정축 일주, 정미 일주. 얘는 하나죠. 무신입니다. 무신. 기유가 있겠죠. 기유. 그 다음에 경자가 있고, 신해가 있고, 임인이 있고, 계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일주에 총 12개가 나옵니다. 식신상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 근데 고서에서는 식상을 깔고 있으면은 식신관을 극하니까 관은 여성에게 배우자죠. 식상이 배우자를 관한 극하니까 배우자와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좀이 부분을 한번 재밌게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갑오일주와 을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분명히 얘는 식상입니다. 얘는 갑오는 상관을 이야기하고 얘는 이 사주에서 상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가 들어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갑오와 을사가 있는 사람들은 뭘좀 취약이냐? 40대 이후 50대 반드시 이 시기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 같으면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흔한 말로 바람을 피울 수가 있거나 이혼 문제로 조금 골치가 아프다. 40대, 50대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갑오와 을사는 바람을 피워도 화끈하고 정열적으로 피웁니다. 화끈한 것은 좋은데 두 번째 길게를 가지를 못합니다. 길게. 짧게 연애하고 끝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갑오와 을사일주는 특히 갑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짧게 피운다.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는 얘에 비해서 좀 길게 가지만 그러나 두 가지 전부 다두 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증을 빨리 느끼게 된다는 걸 이야기죠. 배우자 문제로도 실증을 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길게 못 가고 실증을 날수 있는 것이 갑오와 을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뒤집기를 잘한다. 변화를 잘 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오와 을사는 40대, 50대 배우자 문제로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이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고 새롭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경우가 갑오을사인데 이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길게 가지를 않는다. 짧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오랜 2년, 2, 3년, 5년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랑이 아니라 짧게 1년 단타령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증을 잘 낸다. 이 글자가 실증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병진, 병술, 정미, 정축은 여기에서 진과 병진과 정축 일주다면 병진과 정축은 아픈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프다 이거 있죠. 아프다. 뭐가 아프냐? 배우자 문제로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배우자 문제로 아프지 않으면 본인이 아프겠죠.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가 무선권으로 아플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좀 맥을 못 추거나 또 잘 다니는 직장을 관두거나 혹은 집에만 두르면 맥을 못 추고 밖에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만 두르면 닭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조울증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병진과 정축은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술과 정미 이런 경우는 길흉이 반반입니다. 길흉 반반. 그러니까 괜찮은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진과 축은 조금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두르면 이 진축은 반드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 누가? 본인이 그러냐? 아니면은 배우자가 그러냐? 배우자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진, 정축일주는 바람을 피워도 시끄럽지가 않다. 스님 같은 사랑을 한다. 스님이 사랑을 할까요? 스님 같은 사랑. 스님 같은 사랑은 그냥 조용하게 손만 잡고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정이 힘을 좀 못 쓰겠죠.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술과 정미는 이런 경우는 사랑을 해도 여기만큼 조금 화끈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과 축에 비해서는 너무나 여기는 그래도 조금 시끄럽게 할 수는 있는 기운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술 축미는 일주에서 병진, 병술, 정미, 정축은 12개 식상에서 가장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아픔이 있는 배우자와의 인연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개를 가장 누구를 아이 학생들을 보거나 자녀들을 볼 때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궁합을 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4개만큼은 궁합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운법입니다. 개운법.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4개는 상대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일주를 맞춰서 결혼을 시킬 때 흉이 길로 반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랜 세월 28년간 이렇게 제가 사주를 감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서에 이런 사주, 이런 일주는 어떤 일주를 만나라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주를 갖고 상담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 우리는 무난합니다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여기에 맞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일주에 비해서 아픔이 있다. 배우자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주가, 이 네 개가 배우자를 선택하면 자식이 아픔이 있고 자식을 울고 자식을 선택하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한쪽을 반드시 아픔을 준다는 거죠. 자식을 선택하면 배우자에 대한 인연을 약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참 이 네 개는 12개 중에서 식상 12개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조금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는 것이 좋다. 기가 막히게 궁합을 맞춰줘라. 일주를 갖고 맞춰주면 흉이 길로 변한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 기유. 자, 얘가 이랬더니 무신 일주, 이거 고란사리군데 이게 무신 기유 일주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밖으로 나가면 헐헐 삽니다. 그런데 집만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 무신일주 기유일주는 집만 들어오면 서로가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괜히 스트레스를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남처럼 한 지붕에 한 집에 있지만은 조금 냉랭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무신일주의 기유일주에 갖고 있는 여성들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는 약하고 밖에서는 휘두르고 다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 휘두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이 휘두릅니다. 왜냐하면 휘두르고도 나는 절대 휘두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밖에 나가서는 펄펄 난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은혜 기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운다, 갈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네 개는요, 이 네 개는 다릅니다. 분명히 여기에 식신상관을 갖고 식상을 갖고 있는데 이 네 개는 얘네들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이민과 개묘, 특히 이민, 개묘, 이 이민은 이 두 개는 뭐냐면 바람을 피워도 아니면 새로운 누구를 만나도 실리를 추구하는 일주나 이거 뭔데 실리 이익을 추구합니다. 괜찮다는 거죠. 남자를 만나서 괜찮을 수도 있다. 남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과 유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민 개묘, 특히 이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일주는 바람을 피워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냥 정열적인 사랑만 하자, 화끈한 사랑하고 서로가 굿바이 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는 껌딱지처럼 붙어서 서로 아니다, 우리는 정열적인 사랑보다 진득한 사랑을 나눠 원한다 이렇게 해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 이민 개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 바람을 피워서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이로움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태생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식상이 있는데 갈등은 겪어도 우리는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민과 개묘 일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픔 통해서 잘못하면 사별을 통해서 혹은 정말 서로가 살기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우리는 흩어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과 개면은 같은 식상인데도 다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와 해는 어떠냐? 경자일주는 여성이 경자일주를 만났을 경우 오히려 사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경금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삶 자체를 좀 뭐냐면은 이게 행복하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경자일주입니다. 얘는 도화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도화이지만 얘는 얘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그런데
이 자와 해도 어떤 거냐면 예하고 똑같이 예와 자와 해는 이로움을 이익을 취하고 남자를 만나서 이로움을 취할 수 있지만은 단점은 길게 못 갔다 이걸 이야기죠. 1년 사랑은 할 수 있겠죠. 2년 사랑까지는 할 수 있겠죠. 3년 이상 가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빨리 이 영도 자화해도 바꾼다. 이 말은 뭐냐? 실증을 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여기는 조금은 변화를 통해서 남는 장사를 한다. 괜찮다. 자기 스스로에게 변화를 취할 수도 있었고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고 사랑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목적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 네 개다. 근데 특히 여기는 알자로 간다. 길게 간다. 이걸 얘기해 줘. 길게. 얘는 짧게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가서 영원히 갈 수는 있겠지. 영원히. 사주에 12개가 나옵니다. 식상이. 근데 그중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병정, 진술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태생들은 꼭 궁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갑우와 을사는 잘 뒤집기를 한다. 자와 해도 잘 뒤집기를 한다. 앞에서는 예스하고 뒤에서는 노를 하는 것이 이 네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랑을 해도 바보 같은 사랑한다. 정면 까고 나 뭐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해주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 은근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 받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허당 사랑을 해도 허당 여기는 실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도 허당이 있죠. 그러나 허당이 있지만 얘에 비해서 훨씬 더 이익을 취하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여기는 자기 것을 소유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혼을 할 때 조금 손실보고 놓고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를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네 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꼭 궁합을 맞춰서 여기에 이 일주에 아주 잘 맞는 태생을 만나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병정을 갖고 있는 일주는 확률 게임이다. 최소한 여섯 명을 만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여기에 맞는 일주에 맞는 사람으로 들어온 것이 성격, 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섯 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이 들어온다.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여기는 놓아줘라. 밖에 나가서 오히려 마음껏 놀게 해줄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일주에 식상이 있는 경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